경기 내용을 장악했고 그 중심에 김동국 선수 참 고비고비마다 터져줬어요. 예, 오늘 득점 중에 거의 시간을 얼마 안 남기고 터진 득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네네. 예, 팀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습니다. 김동국 선수가 오늘 25분 정도 뛰면서 11득점, 어시스트 3개, 리바운드 4개 기록을 했는데 이 11득점이 다 정말 귀중한 득점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삼성의 연패 탈출을 이끈 서울 삼성 썬더스의 캡틴 김동국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김동국 선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승리 소감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연패 끊은 거에 되게 지금 기쁘고요. 저희가 올해 조금 홈 승률이 좀 낮은 편인데 마지막 10경기 남았는데 선수들한테 홈에서 좀 최대한 많이 이기고 시즌을 끝내자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후배 선수들이 오늘 수비부터 다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서울 삼성의 수비력은 제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봤던 수비 중에 최고였습니다. 김동국 선수. 오늘 어떤 뭐 좀 보완점이 있었나요? 저희가 뭐 잘할 때는 연승 타고 할 때는 보면 70점 초반대로 제가 실점을 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안 될 때는 상대방한테 실점을 거의 90점 가까이 하면서 네. 저희가 많이 넣어도 많이 주고 지는 게임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이 계속 연습하면서 조금 우리가 잘할 때는 상대방을 실점을 최대한 낮춰야 된다고 계속 수비 연습을 했던 게 오늘 좀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김동욱 선수도 고비고비마다 아주 또 영리한 득점을 해주면서 팀의 공격을 좀 풀어줬는데 그러니 BQ라고 하죠. 바스켓볼 IQ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냥 조금 제가 농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 한 30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오래 했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구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 선수 오늘 그 마지막 시간에 쫓길 때 슛을 던진 게 한 세네 개 되는데 네네. 그 앞에는 항상 이현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네네. 이현민 선수랑 뭐 같이 한솥밥을 먹기도 했지만 네. 뭐 이현민 선수 뭐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좀 큰 선수가 앞에 있었으면 좀 제가 슛 쏘는데 좀 힘들었을 텐데 좀 이현민 선수다 보니까 조금 브로킹은 안 될 것 같고 좀 자신 있게 그냥 올라갔던 게 안심했군요. 네. 좀 운 좋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또 팀의 막내 차민석 선수한테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는 것 같고 좀 후배들에게 네. 많이 귀감이 되고 있는 캡틴인데 아까 또 어떤 얘기 해줬던 거지 좀 궁금한데요. 시합이 끝나고 나면 조금 비디오를 보면서 조금 안 됐던 부분 어떻게 하라고 조금 얘기해주고요. 경기 네. 때는 그냥 뭘 하나 하더라도 차민 선수한테는 아직 신인이고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에러를 하던 뭐 하던 그냥 잘했다고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동 선수 플레이오프 포기하셨나요? 아직 포기 안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력이라면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제 6라운드인데 네. 정말 뭐 막판 뒤집기 이제 가야 되잖아요. 네, 각오 한마디 들려주시죠. 일단 뭐 저희가 뭐 상대방이 지고 이기는 거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많은 승률을 올려야지 6강 플레이오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 한 거를 또 모티브 삼아서 저희가 내일 경기 또 바로 원주 DB랑 있는데 좋은 경기에서 꼭 연승 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욱 선수 6라운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